최근 한 달 사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0.13%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은행연합회가 15일 공시한 자료를 보면 10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.29%로 집계됐습니다.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5개월 연속 상승하며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시중 은행들은 당장 다음 날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10월 코픽스 금리 수준을 반영합니다. 코픽스가 오르면 대출자들은 그만큼 더 높은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게 됩니다.